네, 배운 데까지 자, 쟁점명 키워드 가지고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4번. 자, 거주 이전의 자유에 해외여행, 국적 변경의 자유 포함된다고 봤죠? 자, 입국의 자유, 복수 국적의 자유, 자, 외국인 기본권 주체성 인정되냐? 안 된다 그랬죠? 자, 주민등록법 조항에 의해 자, 현역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냐? 자, 현역범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하는 것은 병역법이라고 했죠? 자, 병역법이 현역병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 자, 광장의 출입, 통행 제재 행위가 자,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하는지 자, 부정된다 그랬죠? 자, 광장의 출입은 거주지, 체류지가 아니니까 여기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다. 자, 기하하고 취소권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자,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인지 침해 안 된다고 봤죠? 자, 기하가 부정한 방법으로 기하 취득한 사람 허가 취소해야 되니까 이거는 또 기간 두지 않았어요. 자, 형사 재판 계속 중 출국 금지 조항에 대한 종합 문제. 자, 출국 금지 결정에 영장 주의가 적용되느냐? 영장 적용 안 된다 그랬죠?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니까. 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외국에서 수집할 권리가 포함되냐? 안 된다 그랬고요. 자, 형사재판 계속 중 출국 금지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이냐? 아니냐 그랬죠? 예, 유죄를 근거로 한 사회적 비난이나 응보의 제재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출국의 자유를 침해하냐? 침해 안 한다 그랬죠? 네, 형사 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니까. 자, 휴가기간 하는 일, 자, 수습직으로서 활동이 자, 직업의 개념에 포함되느냐? 자, 포함된다고 했죠. 자, 직업, 계속적 소득 활동이라고 했는데, 이거 계속적은 어느 정도의 기간만 이제 충족하면 돼요. 너무 장기일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휴가기간 수습직 포함한다. 자, 성매매행위가 직업의 자유 포함되는지 포함된다고 그랬죠. 자, 사회적 유해성이 있지만, 그래도 소득, 직업의 개념에 포함된다. 자, 외국인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 자, 이미 근로관계가 형성돼서 자,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당한 노동 인력으로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 자, 외국인도 직장 선택의 자유,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다. 자, 다만 이제 근로관계 형성적 이런 전제 조건이 없는 경우, 그런 외국인이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자, 법률에 따른 권리다. 자, 근로자에게 직장 종속 청구권이 인정되냐? 자, 안 된다고 그랬죠? 자, 다만 해고로부터 국가가 이제 보호할 의무는 있다. 자, 직업의 자유에 직업 교육장 선택의 자유가 포함되냐? 자, 포함된다 그랬죠. 직업 교육장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다음. 자, 전공 출신 대학별로 로스쿨 비율 정한 것이 직업 교육장 선택 제한인지 자, 제한한다 그랬죠. 로스쿨도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그 직업 교육장입니다. 자, 직업의 자유에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야, 이런 건 포함된다. 이런 권리는 없겠죠. 합당한 보수. 자, 법 규정이 간접적으로 직업의 행사 저해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인지, 제한된다 그랬죠. 네, 개인세우 자동차에 광고하는 거, 그거 떠올리시면 돼요. 자,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입법자의 입법 재량에 따른 심사 기준, 자, 자격제도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입법 형성권을 가진다. 그래서 완화된 심사를 한다. 자,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사의 자유에 제한, 이런 심사 기준. 자, 행사 제한 폭넓게 허용. 자,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 직업 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이제 덜 침해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행사 제한을 폭넓게 허용한다. 자, 직업 행사의 자유에 대한 이원 심사 기준. 자, 그래도 자익임진 아니죠. 직업 행사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이니까 비례 원칙을 적용한다. 자,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 제한, 직업의 자유 제한 단계. 네, 주관적 요건이죠. 능력과 자질, 성범죄자니까. 그러니까 주관적 요건 사유에 의한 이제 취업 제한이다. 자,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 똑같죠? 주관적 요건. 자, 변호사 시험의 성적 공개를 금지하는 거. 직업 선택을 자유라냐? 제한 안 한다, 그죠? 자, 알 권리 침해다. 성적 공개 금지. 자,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심사 척도. 자, 객관적 사유, 능력과 자질 상관없이 객관적인 사유로 제한하는 거니까 좀 엄격하게 비례 원칙을 적용하자. 자, 직업의 자유 제한에 있어서 단계 이론의 적용. 자, 직업 선택과 직업 수행이 있으면 수행을 먼저 한번 제안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자. 자, 이게 단계론 수용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자, 지역 밖에 응급 환자 이송업을 금지하는 거, 이게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 안 한다고 봤고요. 자,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 네.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랬죠. 자,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안 한다. 자, 유치원 주변에 당구장 시설 금지. 자, 유치원 학생들이 이제 당구장 갈 일이 없겠죠. 이거 금지하는 것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직업의 수행의 자유 침해한다. 자,
자, 직접 생산 업무의 근로자 파견 금지 조항. 자,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비약사의 약국 개설 금지. 자, 직업이자 침해하지 않는다. 자, 비약사가 약국 개설하면 이제 국민 보건에 문제가 생기겠죠. 자, 법인 형태의 약국 개설 금지. 직업 선택 자유 침해한다고 봤죠. 자,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이에요. 자, 법인 형태의 안경업소 개설 금지. 자, 이것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약사랑 비교, 안경업소. 자, 교통사고 후 운전면허 의무적 취소 조항. 자, 교통사고 후 미조치 시, 사상자 미조치 시. 자, 임의적 취소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고요. 네, 이거 피해자도 빨리 구해야 되니까. 자, 사생활 등 조서 금지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네. 사생활 보호해야 되니까 이게 탐정업 또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침해하지 않는다. 자, 외국에서 전문의 이수한 자의 국내 자격 불인정이 자, 직업에서의 침해인지 이제 침해한다고 봤죠? 이거 긍정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전문의 이수한 자가 자, 국내 불허가 불인정하면 지나친 부담이죠? 너무 억울하겠죠? 네, 그러니까 자격 인정해줘야 된다. 자, 성범죄자의 10년간 취업 제한, 직업 자유 침해인데 침해한다고 봤죠? 자, 이 10년간 취업 제한한 거 전부 다 이제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수상 뇌적이고 이용 범죄 시 조종면허 필요적 취소. 자, 필요적 취소한 거 거의 대부분이 자, 직업에 대해 침해한다고 봤죠? 자, 자동차 절도 시 필요적 취소, 면허 취소한 것도 직업에 대해 침해한다고 봤고요. 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0년간 취업 제한. 자, 직업에 대해 침해한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자, 10년간 취업 제한. 자, 직업에 대해 침해한다. 자, 망유사범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 제한. 네, 엄청 길, 너무 장기예요. 그러니까 직업에 대해 침해한다. 자, 금고 이상 집행유예 받은 사립학교 교원, 당연 퇴직 규정. 네, 직업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금고 이상 집행유예면 좀 무거운 벌이다. 자, 교원은 또 책임이 있으니까, 사회적 책임이 있으니까, 당연 퇴직, 네, 해도 이제 침해 아니라고 봤고요. 자, 최저임금 환상 시, 자, 법정 주휴시간 합성하도록 한 것, 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네, 이게 사업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네. 최저임금, 자, 주휴시간도 최저임금 보장해 달라는 이제 그런 취지의 법이었어요. 자, 어린이 통합법수, 보호자 통순조항, 직업에서 침해하는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자, 금고 이상 집행유예 받은 변호사, 결격 사유로 한 것이 직업의 자유 침해하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2년간 못하도록 했는데, 2년 동안 실내 회복하라. 자, 변호사는 또, 네, 직무 공고성이 있으니까. 자,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 부여하지 않는 것이 직업의 선택의 자유 침해인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네, 그동안 특혜 시비 없애두기 위한 것이니까 침해하지 않는다. 자, 변호사 세무사 자격 경과 조치 시행인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 이제 평등한 침해냐 침해 안 한다고 봤죠? 네, 시행인 기준으로 변호사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합리적으로 네, 합리적 차별이다고 봤죠? 자, 변호사 접견 시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거, 자, 이거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라고 봤고요. 자, 전문가물 표시 치과 전문의 자 진료 범위 제한하는 거 직업의 수행의 자유 침해라고 봤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치과 전문의 표시 다 하려고 하니까 전문의 제도에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자, 치과 전문의 진료 범위를 제한하는 것, 다른 의사들과 비교했을 때또 청평등권도 침해한다. 자, 양한방 복수면허 의료인 자,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한 것, 네, 직업의 자유 침해다. 둘다 땄는데 능력자인데 네, 둘다 해주게 해줘야겠죠? 자, 임원의 벌금형, 자, 벌금형을 이유로 학원 범위 등록 실효하게 하는 거예요. 자, 직업의 수행자유 침해한다. 자, 벌금형인데, 자, 임원, 그다음에 임원이네, 그다음에 또 가벼운 벌금형인데, 학원법인 등록 실효, 이건 너무했다. 그래서 침해한다. 자, 자동차 이용 범죄 시, 자,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자, 이것도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 자, 건설업 등록 필요적 말소 규정이 있는데, 자, 명의대여, 명의대여는 좀 과하게 했죠? 명의대면 또, 예. 면허 요건도 없는 사람에게 명의대여 하면 좀 큰일이니까, 이건 필요적 말소해도 합헌이다. 네, 임원. 자, 임원이 금고형을 받았을 때 필요적 말소하는 건 자, 위헌이다. 자,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받은 청원경찰 당연 퇴직한 건 자,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 자, 선고유예,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좀 가벼운 벌이죠. 이걸로 당연 퇴직하는 건좀 문제가 있다. 자,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조항. 자, 직업의 자유 제한. 제한한다고 봤고요. 자, 세무대리 금지 조항 또 직업의 자유 침해라고도 봤어요. 자, 그렇죠. 둘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못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 자, 변호사에게 자, 변리사 자격을 주는 것. 자, 변리사 시험 응시자의 직업의 자유 침해하냐?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네. 정당히 시험에 응시해서 그런 자격을 딸수 있으니까.
네,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재산권의 의미. 자, 재산권은 자, 사적 유용성 플러스 자, 원칙적 처분권을 가진 자, 구체적 권리라고 그랬죠. 구체적 권리다. 자, 사적 유용성 플러스 원칙적 처분권을 가진 자, 재산 가치는 구체적 권리. 자, 예비군 훈련 시 자, 여비나 자, 일시 수익 등이 재산권에 포함되냐? 자, 이런 기대이익 같은 거는 포함 안 된다고 했죠. 자, 사회법상 지위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냐? 자, 국가가 일방적 급부를 하는 그러니까 급부가 있는 경우 이건 아니고 자, 수급자가 이제 자기 기여가 있어야 되죠. 수급자의 자기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법상 지위도 재산권 보호가 된다. 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곳이가 자, 사업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냐? 네, 부정이죠. 자, 이거는 저 사업 여건에 관한 거였는데 사업 여건 같은 경우에는 또 재산 보호가 안 된다. 자, 사망일시금 재산권에 포함되냐? 자, 포함 안 된다고 했죠. 자, 연금 수급권은 포함이 되지만 사망일시금은 자, 장제 보상적 성격이라 안 된다. 자, 건강보험 수급권이 재산권 보호 대상에 속한다. 자, 건강보험 수급권 속하죠. 이건 저 자기 기여가 있다고 봤어요. 수급자가 자, 반대 급부를 받는 거니까 재산권 보호에 속한다. 자, 의료급여 수급권. 자, 이건 공공부조, 공적부조다.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국가 일방적인 급부라고 봤죠. 자,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 자, 이런 기대 같은 거는 재산권 보호 안 된다 그랬고요. 자, 연금수급권. 좀 전에 봤듯이 재산권 인정된다 그랬죠. 자, 개발제한 구역 지정 당시 상태로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라고 봤고요. 자, 집가 하락.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한다고 봤고요. 자, 장래 토지 이용의 기대 가능성, 자, 집값 상승의 기회, 이런 기회 같은 것 단어 들어가면 재산권 보호 대상 아니라고 봤죠. 자, 문화재 은닉을 금지하는 거, 이게 문화재 특수성이 있으니까 자, 사회적 제약 범주 내이다. 자, 재산권 내용 정할 입법적 권한에 자, 과거 취득한 법적지 새로 형성할 수 있는 권한 있다고 봤죠. 네, 소급 입법도 때로는 예적으로 가능하니까 여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자, 이거는 헌법 13조 2항에 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법치 효과 원리에서도 도출된다. 자, 재산권 제약이 자,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경우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네. 당연히 그렇죠. 보상도 두어야겠죠. 자, 재산권 제약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인지에 대한 판단은 자, 비례 원칙이 합치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자, 그리고 비례 원칙 합치 여부. 자, 재산권에 대한 자, 가혹한 부담의 조정을 위한 방법이 자, 꼭 반드시 금전적 보상 결정 아니죠. 네, 다른 방법도 입법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자, 직무 관련 없이 금고 이상의 형받은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하는 거 재산권 침해 한다고 봤죠. 재산권 침해 하지 마. 자, 이게 개정된 법인데 직무 관련 없는 범죄 고의범. 자, 고의범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감액 해도 재산권 침해 아니라고 봤죠. 예, 요거는 가시범도 포함된 거였고 자. 개정법에서는 이제 고의범은 고의범만 퇴직급여 감액. 요건 또 합헌이다. 자, 특별 사면 복권 받은 경우에도 계속 퇴직급여 계속 감액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이냐? 자, 아니라고 봤죠. 특별 사면 복권이 있어도 이제 범죄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형 선고의 효력만 상실한다. 그렇죠. 요 효력이 그러니까. 네, 이건 재산권 침해 아니다. 재산권 내용 형성하는 사회적 제약에 대한 자, 비례원칙 심사 감독 자, 완화된 심사를 한다. 자, 형성하는 거니까 기존에 만들어진, 기존에 획득한 그런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죠. 그러니까 형성하는 경우니까 네, 완화된 심사를 한다. 자, 퇴직 공무원의 선출직 공무원 취임 시 자, 연금 전액을 정지하는 것, 재산권 침해한다고 봤죠. 네,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 의원 월정 수단 해봤자 얼마 안 되니까 네, 평소에 받던 거, 연금 받으려고 이거 선출직 공무원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럼 이게 이제 제도의 취지가 문제가 있다 해서 자, 일부라도 정지하던가 이렇게 방법을 덜 침해하는 걸 예, 방법을 더 만들어야겠다라고 했죠. 자, 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을 연장한 계약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적용되도록 한 것. 네, 임대인 재산권 침해 안 한다고 봤죠. 네, 5년 갱신 기간 5년을 이제 10년으로 늘렸는데 네, 새롭게 갱신하는 임대차도 적용되도록 했어요. 네, 상가의 임차인이었는데 상가 임차인 예. 투자 비용 이제 회수할 기간을 좀 늘려주는 거니까 이것도 재산권 침해 안 한다고 봤고요. 자, 23조 3항 공용수용. 자, 정당한 보상이나 자, 객관적 재산가치 완전 보상을 의미한다. 자, 공공필요 요건 중 자, 공익성. 공익성은 공공빈 공익이다. 좁은 개념이다. 좁은 개념. 네, 그래서 공공복리가 공익성보다 넓은 개념이고 공익성. 자, 공익성은 공공복리보다 좁은 개념이다.
자, 골프장, 자, 고급 리조트 이런 거, 공용수용 관련 종합 문제입니다. 자, 공용수용 요건으로는 자, 공익적 필요, 자, 법률 근거를 둘 것, 정당한 보상을 할 것이 있어야 되고, 자, 공용수용 시 사업 인정권자도 자, 공공성 판단할 수 있는지, 자, 1차는 입법자가 법 만들 때 하고, 자, 2차는 이제 사업 인정 시도 이제 구체적 개별적으로 사업 인정 시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공공성 판단할 수 있다. 자, 골프장을 위한 민간 개발자. 토지 수용이 자 23조 3항에 위배되는지 위배된다고 봤죠. 자 고급 골프장, 고급 리조트 같은 경우는 일반 대중이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자 공익성이 떨어진다. 자 토지 보상액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 정당한 보상이냐? 자 정당한 보상이라고 봤죠. 자 민간 기업도 수용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자 될 수 있다고 봤어요. 자, 수용 주체가 민간 기업인 경우도 자 공공 필요성 갖춘 것인지 이 공용 수용의 요건이 공공 필요성 네, 갖춘 것이다. 민간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 필요성을 못 갖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죠. 자, 농지 재산권 제한에 대한 심사 강도. 자, 일반 토지보다 완화되는지, 자, 완화된다고 봤죠. 자, 농지 같은 경우에는 자, 사회성, 공공성이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 토지보다, 심사할 때 더 완화된 심사를 할 수 있다. 좀 더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동물도 마찬가지로 동물 재산권에서 제한되는 경우, 자, 입법 재량이 넓게 인정되니까 자, 사회적 영향성 크다. 예. 농지랑 비슷한 논리를 펼쳤죠. 자, 반대급부 없는 경우 상업용 음반을 이제 공연할 수 있도록, 자, 무료로 이제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재산권 침해냐, 아니라고 봤고요. 자, 조세 부과징수도 재산권 제한인지, 이제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권 침해는 아니지만, 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조세 부과도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재산권 제한으로 인정했죠. 자,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이혼 배우자의 자, 연금수급권 인정하는 게 재산권 침해냐? 자, 그쵸.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그 기간 동안은 연금 형성의 기여가 없었으니까 자, 이거 인정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재산권 침해다. 자,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발생 기간을 예외 없이 10년, 취득일로부터 예외 없이 10년으로 한 건 이제 재산권 침해라고 봤죠. 네. 취득일로 10년 지나서 공익 사업 폐지된 경우. 판매권 행사할 수 없으니까 완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서 재산권 침해라고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복습을 했습니다.